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읽어주는 싱가포르 뉴스입니다. 2020년 3월 26일 목요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싱가포르 언론에서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숫자를 보든 관계없이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두드러집니다. 2월 말과 3월 초에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월 29일에는 하루 종일 의료진이 900건의 새로운 사례를 발견했으며 5천만 명이 압도당하는 직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새로운 확진자의 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4일 만에 다시 반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함께 대규모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인데 그 감염의 곡선을 평평하게 한두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15,000명이 넘는 바이러스 사망자와 전 세계 공무원, 전문가들이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 FDA 국장은 트위터에서 한국을 롤 모델로 삼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레슨입니다. 위기 전에 빨리 개입했다. 두 번째 레슨입니다. 일찍, 자주, 안전하게 테스트했다.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여 감염된 직후 많은 사람들을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과 의원이 압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가능한 빨리 선별하고 접촉을 최소화하여 근로자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600개의 테스트 센터를 열었습니다. 세 번째 레슨은 접촉 추적, 격리 및 감시입니다. 네 번째 레슨은 텔레비전 방송, 지하철역 안내 및 스마트폰 재난 문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의 시민 의식과 자발적인 협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국의 사례가 다른 나라에게도 적용이 가능한지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성공한 방법과 어떤 도구는 복잡하거나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소식이 KBS에서도 소개되어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덴마크, 한국 검사 키트 거절했다. 뒤늦은 후에 사과까지. 덴마크 인구는 580만여 명으로 서울의 절반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23일 기준 1,572명, 사망자는 24명이 나왔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자 지난 18일 코로나 검사 대상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단순히 증상이 있다고 해서 검사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 지인 중에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직장 동료 두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가겠습니다. 단순히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사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검사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4개 업체가 2주 전에 코로나19 진단 키트 수천 개를 제공하겠다고 공식 제안을 했지만 이를 덴마크 정부가 괜찮다며 거부했다고 합니다. 당시 덴마크 당국의 답변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연락을 주기로 했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덴마크의 이 같은 자신감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진단 장비 부족을 겪었고 의심 증상이 있는 수많은 사람의 검사가 거부됐습니다. 최악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덴마크 정부는 검사 전략을 다시 바꿔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부 장관은 한국의 테스트 키트 제공 제한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을 후회하며 치명적인 실수, fatal mistake였다고 사과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들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모처럼 이렇게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하는 기사가 나와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은 같은 주제로 싱가포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도 한국 이상으로
투명하고 질서정연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건 장관은 해외 거주 중인 싱가포르인의 귀국 증가로 인해서 코로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싱가포르인 20만 명중 일부가 귀국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몇주 안에 코로나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건 장관은 3월 25일에 밝혔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지난주 싱가포르의 확진자 수가 266건에서 현재 55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새로운 케이스는 거의 대부분 80%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화요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37만 건이 넘는 건과 16,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 장관은 성명에서 싱가포르는 해외 유입 사례 감소, 사건의 조기 발견 및 격리, 사회적 책임과 좁은 개인 위생 습관을 강조하는 세 가지 접근법을 통해서 코로나의 확산을 늦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상황이 통제될 때까지 싱가포르인들에게 모든 여행을 연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어제 온 왓츠앱 메시지를 봐도 앞으로는 출국 전에 꼭 사전 승인을 받고 나가야 하오니 이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3만 9천여 명이 테스트를 받았고 이를 100만 명당으로 비교를 해보면 한국 6,500명, 대만 1,000명, 싱가포르는 6,80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500명이라고 보면 인구 대비 0.01%가 확진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확진자 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외 유입 사례의 상위 3개국은 영국, 미국, 인도네시아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약 80%의 환자는 경증 또는 중증도 수준이라고 하며 독감과 유사한 수준의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전략은 감염률을 낮추고 가능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주 동안 예상되는 급증에 대비하여 정부는 접촉 추적을 시작해서 3개 팀이 오늘 20개 팀으로 더 확장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팀에는 공공서비스 기관 직원과 싱가포르 군대가 포함됩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취할 예정입니다. 이 수칙 및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신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곧 극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